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청 신안에 있는 돌과 야생화라는 정원에 왔습니다. 사실 이 정원은 제가 사는 집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요. 산청군 신안면에 있습니다. 매일 거의 매일 이쪽 길을 지나다녔지만 이렇게 멋있는 정원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쪽으로 지나다니면은 이 지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특이한 지붕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지 이런 근사한 정원이 있으리라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보니까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원을 갖고 놓은 정원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도 감탄사가 나오고 또 이게 개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 그 규모에서도 감탄사가 나옵니다. 상당히 크고요.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 돌과 야생화라는 이 정원은 이 부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고 그럽니다. 무슨 식물을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생활하시는 곳의 정원과 또 식물원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또 일정 부분 여기서 판매도 하고, 이곳에 놀러 오시면은 좋은 게, 여러 가지 뭐 구경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직접 이 덕근 꽃차를 대접하신답니다. 사모님께서. 이 정원의 이름이 돌과 야생화인데요. 뭐 이름 그대로 돌, 야생화, 나무, 정원수, 연못, 온갖 이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자연의 압축판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그 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창적인 지금 이건데요. 이게 그 이끼 바위솔 동산이라고 그럽니다. 이끼 바위솔 동산. 이끼와 바위솔을 가지고 이 산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에는 이 마사토가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역시 이끼 바위솔 이것은 이제 이끼 바위솔 동산이고요. 이끼 바위솔 정원을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잔디 대신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곳에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놀랍습니다. 여기 정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 바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식물원이 나옵니다. 이집 정원이 집과 포함해 가지고 한 200여 평 정도 되고 이 식물원이 한 400여 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총한 600여 평. 이곳에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 정도 전에 들어오셨고 산청에 온 지는 한 19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여기 산청 원지라는 곳에서 역시 이런 정원과 식물원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제주도 분들인데, 산청이 좋아서 산청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여기가 한 200여 평 정도, 이끼 바위솔 동산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끼 바위솔 바로 앞에 있는 연못입니다. 예, 연못도 크지는 않지만 예, 정말 잘 가꾸어 두셨고요. 이런 그 지금은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이 집하고 이 정원 이쪽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밑에 식물원만 있었고요. 나중에 이 집을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에 이 집을 직접 부부가 지었다고 그럽니다. 예. 네. 아, 전부 다. 그러면 44철 꽃을 볼 수 있겠네. 겨울만 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골에 뭐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신 분, 또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 꼭 정원을 예, 한번 가꿔보시기를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예 테라피라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요. 예, 이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힐링을 넘어서 차라리 치유의 효과도 있다. 예, 그렇게 보고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식물은 이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 부부 두 분이서 예, 이 조성했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이 주변 도로를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지나다녔는데요. 예, 이곳을 예전엔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예, 오늘 비로소 이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굉장히 이런 하우스로 된 이런 공간들이 많고요. 그 하나같이 이렇게 잘 가꾸어지고 또 이 정성스럽게 돌봐서 그런지 식물과 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기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작은 소품들부터 시작해서 예, 또 큰 작품들 예, 수백 점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꼭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산청에 놀러 오셨다가 돌과 야생화 예, 꼭 한번 둘러보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멋있는 정원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예,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예, 개인이 조성한 그런 식물원 치고는 예,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크기도 크지만은 이 두 분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다라는 게 예,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 와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뭐 꽃,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건강해 보입니다. 예, 여기는 꽃 하우스인데요.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예, 꽃 이름 몇 가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리아인데요. 아제리아? 예, 이름이 꽃이에요. 예? 철쭉 종류에 가까운 거예요. 아제리아. 예, 예. 아, 철쭉 예. 종류에 가깝다. 이거는 예, 예, 예. 등꽃. 예? 등꽃. 등꽃. 예. 아, 왜 등꽃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줄기 뻗고 나가는 등나무예요. 아, 등나무. 이건 예, 깽깽이. 뭐라고요? 깽깽이. 깽깽이. 예, 깽깽이. 깽깽이. 좀 요것이 좀 귀하잖아요, 깽깽이가. 아, 이거는 꽃은 못 봅니까? 꽃은요, 예. 잎 나오기 전에 먼저 꽃 피고 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요거는 아니, 씨앗이. 꽃이 먼저 나오고 잎이 나중에 나온다고? 예, 예. 그왜 그래요? 종류가 그런 종류예요. 야생화예요. 야생화. 예. 야, 그거 신기하다. 꽃 먼저 피고. 저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거. 그것도 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비슷하게 다른, 생겼네. 이거는 다른 것이 여기 와서 붙어서 앵초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아. 앵초가. 씨가 날라와서 나가지고. 아, 그렇군요. 요거는 뭡니까? 무늬 둥글레. 무늬? 둥글레. 둥글레? 예. 아, 무늬 둥글레. 아, 요것도 아젤리아.
요거는 뭡니까? 군자란. 군자란. 예. 아. 추위 받아가지고 잎이 망가졌잖아요. 꽃은. 아, 추위 때문에? 예, 예. 아, 그러면은 이런 거는 추위를 조심해야 되겠네. 예, 겨울철. 겨울에. 예, 예. 아, 여기 굉장히 많네요. 한 종류로 따지면은 이거 몇 종류 정도 됩니까? 몇백 종류 될 거예요. 야생초. 이런 거는 저기 담쟁이처럼 그래 생겼네, 잎이. 담쟁이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아이비예요. 무늬 아이비. 아이비가 그래, 담쟁이 아이가. 틀려요. 아이, 원래 영어로 아이비를 담쟁이라 하는데. 종류가 달라요. 그 과예요. 담쟁이 과예요. 아, 요거 담쟁이잖아요. 요거. 오리지널. 그래. 예, 네, 요거. 그거 담쟁이지. 네, 담쟁이에요. 요거. 약간 틀리다, 그런데. 일반 담쟁이. 우리가 아는 담쟁이하고. 네. 요거는 야생화의 이게 원해종이고, 요거는 오리지널 이제 담쟁이 이거. 이게 군자라는. 네, 요건 땅빗살. 들어있는 땅빗살이. 땅? 빗살. 땅빗살. 네. 아, 땅빗살. 야생하죠? 예, 예, 땅빗살. 땅빗살. 네. 오늘 공부 많이 한다. 요거 은방울. 지금? 네? 요거 은방울. 은방울. 네, 은방울이 네. 이렇게 꽃이 은방울처럼 피었잖아요. 이야, 귀엽다. 귀엽죠? 예, 네, 너무너무 네. 귀엽네. 이거 토종이잖아요. 그, 애기 얼굴 같네. 수줍은. 이, 따르르 소리 날. 그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면 소리 날 것 같는 예, 예. 그래서 은방울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 예. 아, 군자란이 많이 있네. 여기도 군자란. 나 오늘 하나 배웠다. 군자란 맞죠? 예. 예, 군자란. 땅빗살이에요. 땅빗살. 예. 아, 아까 봤던 거. 예. 예. 아. 땅빗살이에요. 저 밖에 가면은 호래빗대. 거기 야생초. 요거는 천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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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초 겸 야생화. 네, 약초. 요거는 뭡니까? 그거는 마가레트, 저기, 야생초가 아니고, 네. 은혜종이에요, 마가레트. 마가레트. 네, 덜꺽나무. 덜꺽나무. 네, 덜꺽나무인데 요거는 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해요. 아, 봄부터 가을까지? 네. 안 지고? 아니, 지고 또 아. 봉우리 올라오고 지고 올라오고. 아, 그렇구나. 네. 야, 신기하다. 네, 저쪽에 정원에 큰 나무가 그거예요. 와, 이거 여기 겨울에도 난방을 하죠? 여기 난방 안 해. 여기는 전혀 난방 안 하는 곳이에요. 와,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밖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르네. 네, 소진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밖에서는 조그마한 것 같아 안녕하니까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른데. 에이. 여 처음 들어올 때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저쪽 아니 온실. 온실만 있었어요? 네. 아. 온실 먼저 하고 요 집은 지금 한 6년 조금. 그러면 여기 지금 생활을 하시죠?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정원이네. 두 부부가 지었어요. 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아, 집을? 네. 아이고야.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한번. 예. 네. 먼저 저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먼저 물 주고 밥을 먹기 시작해. 아, 애기 그래. 돌 부듯이 안 하면 안 돼요. 예. 네. 나도 정원이 있거든. 저도 홍동심 정원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밥이 먼저입니다. 예, 밥을 먹고 식물에 물을 줍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근사한 꽃 하원 차실인데요. 예, 돌과 야생화 정원 방문하시면 이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습니다. 직접 꽃을 길러서 듣건 예, 꽃차입니다. 예, 한 잔 얻어 마셨는데요. 정말 향이 좋습니다. 돌과 야생화 정원은 굉장히 섬세하신 사모님과 또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남편 되시는 분의
예, 땀의 결실로 탄생시킨 기적과 같은 정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